안녕하세요. 김치명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또 뿌리채소로서 우엉조림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우엉을 이렇게 저는 칼로 채 썰었어요. 채 썰고 이 우엉 닦는 거는 깨끗이 맹물로 흙을 턴 다음에 칼뒤 등으로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채 썰어 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하얗지가 않고 조금 노릇고름하죠? 요거는 여기다 식초 같은 거 넣고 담가놓으면 하얘지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음식은 그 구수한 맛이 식초로다 빠져갖고 맛이 없어서 이런 거할때 절대로 식초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노릇고름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엉 냄새가 하면은 많이 나고 더 맛있으니까 그냥 할 거예요. 요 우엉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.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한컵 정도 불 거예요. 이것도 기본 양념을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. 3큰술.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 지금 덜렁 해놓으면 짤 수도 있고 항상 음식은 아무리 레시피가 100%여도 내 레시피라도 이거는 꼭한 번씩 중간에 먹어봐가며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3큰술 넣고요. 들기름 2큰술 정도. 이제 여기에다 단 거를 미리 넣으시면 안 돼요. 지금 요 기름하고 들기름하고 간장하고 다시마 육수하고 넣고 여기서 1차 이렇게 끓여서 보들보들하게 한 다음에 강한 양념은 단 양념은 요걸 끓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으면 다시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지금 좀 간들게 한 5분 정도 끓였어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우엉도 이게 지금 요즘에는 헌데 여름 같은 때 우엉조림 할 때는 이게 저기 가생이가 뼈가 베겨가지고 그럴 때는 또 요거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틀려요. 조리는 방법이. 그래서 이게 뭐몇 시간 졸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념 맛은 이 불에다 올려놓고 졸이는 그 순서가 맞아야지 얘가 맛있는 거지.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맥수저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 열 가열하는데 양념이 저기 맛이 좌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옛날 그 엄마들이 해주던 방식이니까 좀 느리고 말이 많아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시골 할머니 같이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말 더듬기도 하고 이 재료가 뭔지 금방 이렇게 이름을 알아도 빨리 이렇게 재치 있게를 못해요. 저도 젊었을 땐 빨리 나불나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. 이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전통 음식은 말을 해야 돼요. 안 하면 이 조목조목 그 뭐야 되고 안 되는 말을 전해줘야지 빨리 하시지. 이게 그렇게 요새같이 막 쏘쏘 음식 막 사는 재료 그런 거 넣고 해서 딱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집에서 만든 재료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르쳐 드려야 돼서 또 앞에서 그냥 계속 말하고 해보는 거였지. 저 간장 한 술서 더 추가시켰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올려고당을 넣고 은근히 좀 끓일게요.
사놔 놓고요. 두 개 정도만 드시면. 이제 이렇게 쫄 때까지 계속 은근히 끓여보겠습니다. 아우, 다 됐습니다. 불 끄고요. 꿀은 넣고 오래 저거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불 끄고 단계 조금 부족이면 이렇게 한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. 참기름 한 숟갈 넣으시고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.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.